최근 골드바 판매가 두배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소액 투자자의 문의가 폭증하면서 한 은행에서는 골드바 물량이 부족해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.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.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기자, 우선 이 최근에 금 거래량이 정확히 얼마나 늘었다는 겁니까? 네,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이 42.9kg에 달합니다. 이달 들어서 전달에 비해서 94.6%나 증가한 건데요. 이 3월과 비교를 하면 2.5배로 늘어난 수준입니다. 특히 무엇보다도 이 개인들의 금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개인 순매수량은 3월에서 4월 27%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주로 개인 고객들의 자산 관리용으로 금을 구매하고 나는 이 은행들의 순매수량도 같이 급증을 했고요. 이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, 뭐 KB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골드바 판매를 중단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.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.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 뵈면 개인적인 모임 한번 하시고 나면 꼭 은행 한번 오셔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. 그래서 1,190원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사려고 하시는 분들, 그다음에 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개인들이 금을 많이 찾는 걸 보면 최근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나 봐요.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국제 금 시세는 최근 두 달간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. 예, 그런데도 금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는데요. 예, 다만 환율이 올라서 국내 금값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국제 금 시세는 1.7% 오른 데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6% 이상 치솟으면서 우리 돈으로 금을 사는 가격은 8% 이상 급증했습니다. 네. 금 가격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금 수요가 많다고 하던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게 이유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이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자산 가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금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이유 말고도 우리 국내 내부적인 원인도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최근 자금이 금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인 내부적인 이유도 좀 있는데요. 이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금값은 지금 올라 있는 겁니다. 근데 올라 있는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게 의아한 현상이죠. 첫 번째 요인은 화폐 단위 개혁. 그다음에 이제 저 정책 토론회가 이제 생긴다거나 이제 이런 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. 환경은 지난 3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 발언을 하면서 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 이후에는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지난 13일에는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. 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 단위 변경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화폐 가치 변동성을 좀 회피하려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최근에 그 골드바 판매 폭증 현상에 대해서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